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집쟁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집쟁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바로 공사 현장을 이렇게 우리들이 또 보게 되고 그 공사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포크레인 기사님들이 겪으신 소름 돋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쟁이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겨우 도착하셨죠? 아이고, 진짜 시간 맞추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고, 아니, 왜냐면 원래 12시 전까지 도착을 못 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시간을 끌었거든요.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에요. 그래도 바람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차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도착해서 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혹시. 그 귀족이라는 말이 귀신의 민족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아, 그거요? 네. 귀신의 민족은 아니고요. 그 귀신의 족발이라는 뜻인데. 예? 그 무슨 말이지? 아, 귀족이잖아요. 아, 귀신의 족발. 맞아요? 예, 귀신의, 귀신의 족발. 그니까 재미로 지은 거예요, 귀신의 족발이라고. 아 그래요? 아, 그냥. 예. 오케이. 근데 귀신의 민족도 나쁘진 않네요. 보니까. 아니 뭐 배민이라서 귀족 그러길래. 아. 그 귀족 하시길래. 아. 귀신의 민족. 그러니까 배민이라고 이제 쓰신 거는 이제 족발에 드시고 싶으니까 이게 배달하잖아요. 예, 그래서 귀신의 족발. 귀신의 좀 별 그런 말이 다 있네요. 네네. 아, 그게 또 궁금하셨구나. 네, 항상 좀 그랬으니까. 아, 귀족, 족발. 알겠습니다. 네. 귀신의 족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말씀이 없으셨나요? 전화 잘 안 들렸었어요? 자, 그럼 바로. 네. 왜 그러세요?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서 긴장되네요. 잠깐만. 자, 그러면 오늘 집쟁이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그 포크레인 기사님들이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이제 이야기가 좀 길면 좋겠는데, 일단은 네. 좀 최대한 덜 심심하게끔 저도 들은 얘기니까 잘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것도 듣기 힘든 이야기인데, 또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조금 그냥 귀족이라는 단어를 집쟁이님께서 처음 아셨으니까 제가 귀신에 하면 이제 족발 딱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네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에! 족발! 족발! 제가 들은 얘기는 농인 현장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거기 이제 포크레인 공사 중에 그 포크레인 기사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 만나게 됐던 포크레인 기사님이 전라남도 벌교에 어느 한 토지 개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을 해주셨어요. 토지 개발을 해서 건축 현장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산을 깎아야 돼요. 네. 산을 깎아서 건축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 나무를 자르고 깎아내야 될 산을 이제 기사님이 도착해서 현장을 파악을 하시는데, 정말 멀리서 봐도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 큰 소나무가 있었대요. 거기. 네.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 품종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엄청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냥 멀리서 딱 봐도 최소 몇백 년은 돼 보이는 나무였대요. 오호. 그래서 그 나무가 처음부터 이제 뭐 큰 산은 아니지만 그 나무가 유독 눈에 띄었대요. 네. 이제 그 산에 있는 나무를 포함해서 그 산 전부를 깎아내야 되는데, 네. 일단 나무가 너무 눈에 띌 만큼 크고 좀 약간 범상치 않아서 처음에 이제 작업자들, 현장 관계자들이 저 나무를 옮겨 심어야 하나, 베어버려야 하나, 이렇게 고민들이 많았대요. 예. 그렇다고 나무를 뽑아서 아무 곳에나 심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저 나무 한 그루 때문에 뭐 늘어나는 작업량이랑 지출되는 금액이 뭐 무시를 못하니까 그냥 일단 결론을 나무를 베자, 나무를 베어버리자라고 했대요. 네. 이제 하지만 나무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그냥 베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나무를 베면 또 그 나무를 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나무들은. 그렇죠. 팔리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깝지만 그래도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보자 해서 나무를 전문적으로 베고 다니는 벌목 전문가를 불렀대요. 벌목. 그 전문가가 현장에 도착을 해서 산을 한참 둘러보고 조금 있다가 이제 현장 관계자가 불러서 갔대요. 네. 현장 관계자가 어떻게 좀 작업에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벌목꾼이 저는 이 작업에 손 안 대겠습니다. 저런 나무는 건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옮겨주면 모를까? 그렇다고 그냥 옮겨서도 안 되고 아무튼 저는 안 할랍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하면서 그냥 매몰차게 돌아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완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관리자들이 벙쪘어요. 어이가 좀 없고 이게 돈을 준다고 해도 왜 안 하는지. 그래서 다시 회의를 했는데 일단 모르겠다. 뭐 굳이 전문가 부를 필요도 없고 현장에 있는 포크레인 장비로 나무를 그냥 찢어서 뽑아버리자라고 이렇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포크레인이란 장비가 뭐 길거리에도 자주 가끔 보이기도 하지만 크기가 아주 다양한데 그런 토목 현장에 사용되는 포크레인은 이제 남자분들은 육군 뭐 공병부대? 그 전차 뭐 이런 거 부대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탱크만 해요. 큰 거는 그리고 집채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어지간한 나무 한 그루 정도는 쉽게 찢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계 장비예요. 그 주황 색깔 큰 거. 그렇죠. 예. 근데 마침 현장이 토목 현장이고 그런 또 바퀴 달린 포크레인 있잖아요. 도로에 달리는. 근데 토목 현장에서 쓰는 거는 대부분 궤도식이라고 탱크에 그 철 바퀴처럼 생긴 포크레인이에요. 마침 그 포크레인도 있고 저 포크레인은 산이나 비탈길을 탈 수가 있으니 저 장비로 나무를 처리를 하자. 그럼 우리 돈도 안 깨진다. 라고 말을 해서 관리자들이 그 장비를 데리고 그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갔대요. 그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갖춰 이제 기사한테 대충 나무를 버릴 자리랑 그리고 기어야 될 나무들 그 나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나무들 위치를 알려주고 이제 관리자가 사무실로 내려왔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포크레인 기사님이 사무실로 터벅터벅 걸어 내려가더니 하는 말이 아니 장비가 갑자기 서버렸다. 예. 며칠 전에 점검도 했는데 저게 출고한 지 1년밖에 안 된 장비인데 이상하네. 일단 정비기사를 불렀으니 좀만 기다려 보자라고 관리자한테 말을 했대요. 예. 그러고 좀 또 1시간 후에 정비기사가 현장을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점검을 하러 그 나무 앞에 있던 포크레인으로 가서 이리저리 뭐 시스템 점검부터 기계적 결함인지 이제 모든 걸 다 체크 컨트롤 해보고 엔진룸까지 열어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게 포크레인이 멈출 이유가 단 하나도 없더래요. 이게 기계적 결함도 아닌 거고 절대 이게 멈추거나 할 고장날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멈춘 거예요. 네. 시동도 안 걸리고. 근데 일은 해야 되겠고 포크레인은 안 움직이니까 일단 중장비를 전문으로 이렇게 자동차 견인을 가듯이 하는 그런 견인차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견인차를 불러서 일단 이 포크레인 끌어내고 다른 포크레인을 교체 작업을 하자라고 말을 하는 그때 이제 포크레인 장비 시동을 걸면은 처음에 안전 벨이라 그래야 되나 띠띠띠띠 소리가 나요. 예. 근데 그렇게 다른 장비를 교체를 하자라고 말을 하던 중에 띠띠띠 소리가 울렸대요. 포크레인에서 갑자기.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님이 아 이때 아니면 시동 못 걸겠다 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얼른 들어가셔가지고 시동을 걸었는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동이 바로 또 걸리더래요. 그래서 이 장비가 잠깐 먹통이 되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일단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하고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작은 나무들부터 위에서 아래로 뽑아서 내려오고 계셨고 한참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 그 문제의 나무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우리 포크레인이 뻗어나가는 팔 같은 거를 붐대라 그래요. 그 붐대를 뻗어서 이제 힘껏 나무를 눌러쳤대요. 그냥 그 포크레인 그 바가지로 쭉 눌러쳤는데 그렇게 큰 덩치의 포크레인이 나무를 찍어서 쳤는데 나무가 꿈쩍도 하질 않더래요. 우와, 예. 그리고 기사님이 하는 말이 분명 나는 나무를 쳤는데
포크레인으로 오는 데미지랑 자기가 느낀 그 느낌이 마치 너무나도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포크레인으로 찍은 듯한 충격이랑 소리가 났었대요. 그래서 아 이거 오래된 나무라 정말 좀 튼튼한가 보다. 그래도 뭐 남으면 나무지 니가 기계를 해보겠냐 하면서 나무의 상단부부터 점점점 찢어가지고 내려왔대요. 찢고 이 나무가 부러질 때까지 그거를 계속 누르고 그러면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셨고 결국 나무가 약간 사선의 방향으로 찢겨져 나갔는데 보통 나무가 찢겨져 나가면 이제 뭐 제 목소리로 표현하자고 하면 막 쩍 하다가 빡 소리가 나면서 그 수풀들이 흔들리는 소리에 막 슉 하면서 퍽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예? 근데 그 작업이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반경이나 뭐 주변에 사람들 작업자 배치를 안 해서 그분밖에 못 들으셨는데 그 나무가 찢겨져 나가면서 나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정말 그 어느 작업했을 때보다 소리가 너무 크고 뭔가 얇고 강한 찢김의 소리가 기사님의 귀에 정말 바로 옆에 난 것처럼 딱딱딱 틀어 박혔대요. 그 나무 찢기는 소리가. 예. 그래서 뭐 별일이 다 있네. 이 나무 진짜 힘들다 힘들어 이러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나무의 절반이 찢어져 나가버렸으니까 바로 뿌리를 뽑을 준비를 하려고 그 주변에 땅을 파면서 2차 작업을 준비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기사님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래요. 머리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울리고 속은 입만 벌리면 토를 할 정도로 울렁거리고 온몸이 여름인데 사시나무 떨리듯 엄청 떨었대요. 그냥 덜덜덜덜. 그래서 이제 그 기사님이 아, 나 작업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졌는데 못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 나무 밑기둥 있잖아요. 나무 기둥. 그 나무 밑기둥에 포크레인 바가지를 찍어가지고 박으셨대요. 네. 쿡 찍어가지고 박아놓고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는데 기사님이 내리자마자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툭 떨어져 버렸대요. 그냥 아예.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관계자가 바로 달려가서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시켰고 사람이 의식이 없으니까 모든 검사를 실시했대요. 가능한 모든 검사를.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몸의 외상도 딱히 없고 내상도 없을 뿐더러 뇌압이나 혈압 이런 게 모든 게 정상인데 다른 왜 쓰러졌는지 모르겠다. 일단 경과를 지켜보자. 뭐 의식 회복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말을 하더래요.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의사는 병실을 나갔고 그때 현장 관계자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랬대요. 아까 낮에 본인 장비도 이유 없이 멈추더니 본인도 이유 없이 쓰러져 버렸네. 아이고 그냥 별일 없어야 될 건데 하고 그냥 뭐 몸이 쇠약해서 저랬나 보다 하고서 현장 작업자랑 관계자 나왔는데 기사님이 네. 그 쓰러진 날부터 5일 동안 의식이 없었대요. 5일 동안. 그때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고 다행히 6일째 되던 날 눈을 뜨신 거예요. 그래서 6일째 되던 날 눈을 뜨고 이제 의식이 회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 직원들이랑 관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병원으로 향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났더래요. 중환자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그 기사님 가족들한테 무슨 상황이냐 물어보니까 5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닌겔만 꽂고 있던 양반이 갑자기 눈을 뜨자마자 얻는 그 현장에 포크레인 빼야 된다. 나 당장 저거 와서 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주사에 꼽은 사람이 막 발버둥을 치더래요, 나가려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막 말리고 왜 그러냐고 지금 환자나 누워있으라 하니까 그때 다시 하는 말이 나 지금 그 현장 포크레인 당장 빼지 않으면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 지금 빨리 빼야 된다고 오만 날릴 치며 악을 빠락빠락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아니 왜 멀쩡한 포크레인을 왜 빼시러 하시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지금 기사님한테 말씀 좀 전해봐라 했더니 간호사가 이제 진정제 좀 마치고 좀 안정이 되시면 그때 다시 일어나셔서 물어보셔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세 시간 기다리고 기사님이 안정을 찾은 후에 병실로 들어가서 여쭤봤대요. 아니 왜 그러시냐. 일 잘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뭘 누가 죽인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당신들은 모른다고. 나 절대 안 돼. 지금 내 포크레인 빼라고. 내가 못 빼면 내가 내 직원들 시켜서라도 뺄 테니까 나 일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하셨더래요. 예.
아니 그래도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건지 말 좀 해야지. 다짜고짜 이러면 우리는 위에서 혼난다. 저 큰 장비들 섭외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지금 말씀 좀 해봐라. 그러니까 기사님이 아 이거 말해주면 나 나가게 해줄 거냐고. 안 그러면 나 말도 없이 지금 뺄 거니까 딱 말해라.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일단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래 알겠다. 일단 말씀해봐라. 그러니까 기사님 잠시 뜸을 들이더니 식은땀을 갑자기 돌리시더래요. 그러면서 입을 여셨는데 그날 차에서 내리고 어떤 이유에서 자기도 쓰러진지는 모르겠대요. 일단 기억이 안 난대. 근데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열고 딱 내리려고 할 때 온갖 동물이랑 사람 소리가 섞인 신음 소리가 갑자기 와 울려 퍼지는 걸 딱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요. 예. 그걸 들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5일 동안 의식이 없고 6일차 깨어났는데 그 깨어나지 못한 5일 동안 정말 깨려고 해도 깨어날 수 없는 반복적인 악몽이 시달렸는데 꿈 내용이 이래요. 본인이 그 작업하다 말았던 현장에 눈을 떠보니까 그 나무에 온몸이 묶여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는 진짜 말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시커먼 사람이 서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큰 손으로 그 기사님의 팔과 다리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신체 일부를 하나하나씩 찢어나갔대요. 계속 팔 찢어내고 팔 찢어내고 다리 찢어내고 다리 찢어내고. 근데 그 찢어내는 고통이 물론 실제로 찢겨보진 않았지만 너무 아팠대요. 정말. 예. 내 팔이 떨어지는 느낌을 꿈에서 느꼈대요. 고통을 생생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른쪽 팔을 뜯으면 왼쪽 팔을 또 뜯는데 어느새 팔이 또 있어요. 오른쪽에. 그럼 또 오른쪽을 또 뜯고. 그러니까 그 고통의 순간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근데 그 시커먼 사람이 팔다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뭐 팔 뜯으면 또 팔이 재생되고 또 뜯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갑자기 그걸 멈추더래요. 그러고선 그 기사님이 운전했던 포크레인으로 가서 그 포크레인을 올라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님이 마지막에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나무 밑둥을 찍어서 박아버렸다고 바가지를. 근데 그 기사님이 그 나무에 한 거랑 똑같이 그 시커먼 사람이 포크레인으로 기사님의 몸통을 그냥 쉴 새 없이 계속 포크레인을 찍고 찍고 또 찢어버리고 찍고 이걸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찍힐 때마다 오장육부가 다 나온 걸 느끼고 보고 정신이 미칠 때쯤 또 다시 몸은 회복돼 있고 그러면 또 다시 포크레인을 찍어버리고. 이게 물론 꿈을 꾼 사람이 이제 이게 5일 동안 반복된 건지 잠시 동안 꿈을 꾼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꿈이 무한 반복적이었대요. 그래서 꿈에 깨기 전까지 온 고통을 느꼈고 눈을 떴을 때 배랑 이런 데부터 확인했대요. 팔다리 달려있나 배가 있나.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딱 꿈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잠시 잠깐이라도. 괜히 볼목쟁이가 이 나무를 안 자르고 돌아간 게 아니다. 저건 건들면 안 될 나무였다고. 꿈에서 괴롭히는 사람은 마치 기사님이 그 사람한테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은 기사님의 팔다리 몸을 찢고 찍어버리는 순간에도 분노와 서러움이 가득 찬 진짜 대성통곡을 계속 울면서 그걸 하더래요. 사람을 찢어버리고. 그래서 잠시 잠깐 꿈에서 기사님이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러냐며 정말 고통스러움에 고함을 질렀는데 꿈을 꾸면서 힘들었던 그 5일간 딱 그 사람이 한마디만 딱 했대요. 한마디를 길게. 너도 느껴봐. 너가 못 느끼면 너 가족들 그리고 너 지인들 모조리 다 느끼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계속 그걸 반복을 했던 거예요. 고통을. 찍어버리고 찍어버리고. 결국 그 기사님 얘기를 듣고 일단 이 기사님이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못 듣고 못 봤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현장에서 이제 후퇴 조치를 시키고 벌목하시는 분한테 다시 전화를 거신 거예요. 이거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기사님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 벌목하시는 분 말씀이
내가 그래서 저건 안 건든다 그랬잖아요. 내가 저런 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저런 거 말해봤자 당신네들 안 믿을 게 뻔하고 내가 했던 말 안 믿은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 난 그냥 놓겠다 한 거였고, 뭐 물론 내가 미리 말 안 해준 건 잘못이지만 꼭 당산나무에 귀신이 들어있고 마을에서 모시는 건 아니다. 저런 크고 오래된 나무는 그 나무 자체에 온갖 동물이며 신들이 깃들어져 있고 그 나무가 산을 지켜주는 산신의 역할을 하는 나무다. 오. 근데 너네가 제사도 없이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포크레인을 눌러 찢어버리곤 했다는데 너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이번 경험을 토대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솔직히 귀신을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대수롭지 않게 느낀 현장 사람들은 다시 또 포크레인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 기사님이 그때 투입이 된 거예요, 2차로. 그분 포크레인 좀 약간 작은 거였는데 밧줄 묶어서 땡기고 뭐 별짓을 하더라도 나무가 안 뽑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전에 기사님처럼 장비가 또 멈춰버린 거예요. 또 와서 검사해보니까 장비는 이상이 없고, 그래서 일단 빠른 장비 교체를 해서 더 큰 장비로 했는데도 이게 이상이 없어. 아무리 찢고 하더라도 더 이상 찢어지지도 않고 나무가 안 땡겨지더래요. 현장 사람들이 점점 불안하니까 일단 다시 그 벌목하는 분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자 라고 하니까 되게 간단했어요. 술과 간단한 제사상을 차려서 그 산신에게 일단 너네가 범했던 짓에 대해서 미리 사과를 드리고 절을 하고 3일 동안 계속 그걸 반복을 해라. 우리도 그렇게 한다. 정해진 법은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을 듣고 정말 3일 동안 계속 술과 간단한 제사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죄를 모셔주고, 3일이 지나고 난 다음 4일째 나무가 그냥 쑥 뽑혔는데 뿌리가 깊지도 않고 막상 뽑아보니까 크기만 컸지 뿌리 쪽은 거의 썩어있던 나무래요. 근데 그 썩어있던 나무가 그 산에서 제일 크고 울창하게 자랐던 것도 이제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나무가 자랐지? 자른 건 아니어도 어떻게 이 상태로 유지가 됐을까? 정말 신이 있긴 있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통 현장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로 조심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재작년까지 있던 용인에 이제 현장이 있었는데, 다른 그 전에 예. 말씀드린 용인 말고 용인 기흥구에 현장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에는 들었던 나무와 같이 엄청 기다라고 하필 또 묘지 앞에 있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어쨌든 경계 라인에 있는 나무지만 저 나무는 뽑지 말고 둘러라 그러니까 벌목하시는 분이 또 에이 그냥 베어버려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아니 하지 말라고, 어차피 저 더 조금만 자른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봐라 묘지 앞에 있는데 저 지금 울창한 가지들이 가림막이 돼주고 하는데 당신 같으면 좋아하겠냐, 그냥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하지 말아라 하니까 이제 그 나무를 빼고 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민둥산에 그 나무 하나 남으니까 좀 보기 싫긴 하는데 마을 이장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나무 왜 남겨뒀어? 그래서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묘지 앞에 있는데 돌아가신 분 그늘도 되고 뭐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장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저 나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나무다고, 어찌 알고 나무를 안 건드렸대야? 그러시는 거예요. 좀 그런 건 몰랐다. 그냥 느낌이 좋아서 건들지 않고 싶어서 안 그랬다 하니까 몇 번을 시도를 했었대요. 저희가 오기 전에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전기톱을 들이대면 전기톱이 그냥 윙 하고 힘없이 계속 꺼져버렸대요. 그냥 윙.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신호를 준 거니까, 근데 다행히 거기는 장비가 올라갈 때까지는 아니어서 나무가 계속 보존돼 있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이제 식물에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식물에도 뭔가 깃들 수가 있고 모든 생물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됐던, 좀 무섭나 안 무섭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좀 무서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 지금 말씀해 주신 데가 전남 벌교 현장이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네, 전남 벌교고 1차 작업을 후퇴하신 다음에
2차적으로 들어간 기사님이 그 현장 상황을 듣고 한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예. 이야기가 10년이 채 안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독 안 잘리는, 그러니까 자를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나무는 그러더라고요. 건드리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건들면 안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뭐요? 이상하게 이 자리에 있을 법한 바위가 아닌데 뭔가 바위가 박혀 있거나 이러면은 그런 것도 건들면 안 된대요. 바위도요? 네.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큰 바위 덩어리를 포크레인 바가지로 막 긁어 팔려다가 포크레인 바가지는 엄청 두꺼운 그냥 순도 100%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쇠. 근데 그 쇠 바가지가 찢어져 버렸대요. 그냥 쭉. 그냥 뭐 호일이 찢어지듯이. 예. 근데 기사님들은 왜 한 거지? 그 뭐 수리비용도 수리비용인데 아니 세상에 돌을 판에다가 포크레인 바가지가 찢어지냐. 이거 지금 이상하다. 근데 포크레인 기사님들은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는데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아니다 싶으면 돈을 준다 해도 안 해요. 그냥 일을. 왜냐면 목숨이 걸려있다 보니까 저 혹여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혹시 네. 그런 방법도 쓰나요 집장님? 만약에 베면 안 되는 나무가 있으면 옮겨 심어준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 옮겨 심는 것도 날이 있대요. 아 옮겨야 되는 날이. 네, 옮겨야 되는 날이 예를 들어 손 없는 날 이사 가듯이 그렇죠. 옮겨야 되는 날이 있는 거고 옮겨야 될 터가 또 있대요. 보통의 나무가 아니라면 그 나무가 가진 기운이랑 옮길 자리 기운이 맞아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무가 썩어버리고 그 옮긴 사람한테 그 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늘 집쟁이님께서 포크레인 기사분들의 직업괴담을 들려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절대 나무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도 생명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에는 어떤 게 깃들지 모른다는 거. 그죠? 그렇죠. 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쟁이님 그 귀신의 족발 있잖아요. 네, 귀신 족발. 네, 귀신의 족발. 네네. 네. 아, 그 귀신의 족발이 아니에요. 네? 귀신의 족발이 아니고요. 이제 밝힙니다. 네. 네. 귀족이라는 뜻은요, 이제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족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까 먼저 그렇게 갑자기 귀신의 민족이라고 확 치고 들어오시길래 제가 그냥 옛다고 받았죠. 네. 귀신의 족발, 와. 아, 갑자기 뭘로 할까? 저만 속은 거예요? 아, 그렇죠. 시청자분들 엄청 웃었죠. 네. 야. 일단 뭐, 그 영상 올라오면 댓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아우. 귀신의 뭐라고요? 귀신의 족발. 귀신의. 아니, 말고, 바뀐 게 뭐라 했죠? 갑자기 생각. 귀신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귀신 플러스 가족, 귀족이라는 뜻이에요. 네. 너무 아십니다. 넘어다니 귀신의 민족이라고 먼저 하셔가지고. 저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족발이 먹고 싶길래, 귀신의 족발로, 알려드린 거죠. 암튼, 다음부터는 귀신의, 귀신 플러스 가족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네, 숙지하겠습니다. 그래도 큰 웃음 줬어. 원래는 레츠가 길이 모르시는 분들한테만 내가 이런 거 하는데, 오늘은 먼저 집쟁이님이 그렇게 귀신의 민족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드립을 쳐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큰 웃음 줬죠. 진짜로. 예. 네. 근데 집쟁이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게 특히나 이제 벌목을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암묵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작업을 못한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혹여라도 지금 들으신 특히나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시면요. 카톡 제보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